광주시 추천지는 에너지밸리로 조성 중인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, 나주 접경지인 영산강 승촌부 부근, 그리고 첨단 3지구입니다. 특히 장성 땅 70%, 광주 땅 30%인 첨단 3지구의 경우 광주 북구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인 광산구, 그리고 전남 담양과 장성까지 연합하며 공동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반면 전남은 추천지 세 곳을 모두 나주로 했습니다. 나주에 집중한다는 게 전남의 기본 전략이었던 만큼 첨단 3지구에 가세한 일부군의 이탈에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. 담양 쪽에서 뭐 같이 합의도 한다는데 저희들한테 한 번도 협의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, 전남에 한전을 유치하게 해줬으니 한전공대는 광주로 오는 게 상생이라고 하고, 전남은 이미 만들어진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상생이니 한전공대 역시 한전이 있는 나주로 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.